짠! 여러분 드디어 휘에서 신상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를 했어요. 이거 10,000원대라는 게 정말 갓성비다.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녀도 이 광택이랑 이 색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인트로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섀도우 팔레트 못 썼어요, 블러셔 못 썼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섀도우 팔레트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휘의 아이 팔레트 글래스의 봄과 여름입니다. 짜자잔, 여러분 드디어 휘에서 신상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를 했어요. 출시가 되자마자 퍼스널 컬러에 맞춘 섀도우 팔레트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고를 때 몇 가지 꼼꼼하게 고르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퍼스널 컬러에 잘 맞춘 팔레트냐, 두 번째로는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이 전부 다 가능하냐, 그러니까 즉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지 않고 하나로 메이크업이 충분히 가능한지, 이거 진짜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무펄, 쉬머, 글리터,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음영 컬러랑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컬러까지 다양하게 조합 구성이 완벽하게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휴대성도 확인을 하면서 정말 가격 대비 이 구성이 훌륭한지 체크를 하는데요. 정말 저의 이런 만족스러운 섀도우 팔레트가 그동안 잘 없어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섞어 썼는데 진짜 드디어 나 약간 간질간질한 이 섀도우 팔레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등장을 했어요. 짜자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퍼스널 컬러에 정확하게 맞춘 팔레트 구성이에요. 휘 팔레트는 크기가 크지 않고 미니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은 게 장점인데요. 웜톤에게 맞춘 봄 팔레트와 쿨톤 분들에게 맞춘 여름 팔레트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보통 쿨 팔레트라고 하면 핑크, 퍼플 조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거나 뮤트한 느낌이라고 해서 약간 쿨이 될 뻔하면서도 안 된 팔레트가 몇 번 있는데요.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기에 좋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구성 했을 때도 정말 쉬운 게요. 초보자분들은 섀도우 팔레트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쉬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팔레트는 가로로 쓰면 데일리 메이크업, 대각선으로 쓰면 약간 포인트 메이크업, 맨 아랫줄로 사용을 하면 음영 메이크업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서 정말 괜찮고요. 블러셔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 포인트 컬러까지 다 담았기 때문에 이거 10,000원대라는 게 정말 갓성비다. 와, 이 팔레트가 어떻게 10,0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서 제가 오늘 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휘 아이 팔레트 글래스 여름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텐데요.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로 사용을 해주면서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고 맨 아래 있는 컬러로는 음영을 줄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뉴트럴한 핑크 컬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컬러는 눈두덩이 위에 음영을 잡아주거나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베이스로 깔아주기 딱 좋은 컬러고요. 발색도 예쁘면서 정확하게 컬러가 올라가고 너무 흰기가 있지 않아서 적당한 음영으로도 사용하기 좋아요. 두 번째는 가로로 쭉 사용을 해줄 텐데요. 두 번째 컬러 발색해줍니다.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진짜 진짜 많이 써보잖아요. 근데 섀도우 팔레트 리뷰를 하거나 사용을 할 때 항상 아쉬웠던 게 컬러가 예쁘면 발색이 잘 안 되고 그 반대로 너무 가루 날림이 심해서 눈에 올리기도 전에 가루가 후두두두두 하고 얼굴에 떨어지는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올리고 있는데도 아래 가루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진짜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아요. 눈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음영 살짝 넣어서 통일감 있게끔 연출해줄게요. 쉽게 가로로 사용을 해줄 건데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탁탁 털어주고요. 총알 브러쉬로 언더 쪽에 음영도 같이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매트한 컬러만 눈에 세 컬러를 올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전혀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 없이 깨끗하게 컬러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가는 컬러여야지 눈이 답답하지 않고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살짝 뮤트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예전에는 아이 메이크업 할때 아이라인은 꼭 아이라이너로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메이크업도 뮤트하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색조 메이크업에 이렇게 음영을 쌓아주는 단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과 조금 다르게 섀도우로만 아이라인 풀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특히나 여쿨이신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면 답답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 풀어주는 섀도우 색상 이용해서 눈꼬리 쪽 포인트 살짝살짝 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살짝 볼륨 넣어주는데 너무 짙은 애쉬 컬러가 아니라 살짝은 뮤트한 브라운 컬러라서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넣어주기에도 괜찮아요. 이제 애교살을 밝혀줄 텐데 제가 이 섀도우 팔레트 사용하면서 진짜 놀랐던 게 글리터가 엄청 고급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도 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진짜 백화점에서 사용을 하는 약간 쉬머한 느낌의 뭔가 촉촉한 젤리 텍스처의 글리터거든요. 확실히 촉촉하면서도 입자랑 텍스처감이 좋아서 눈 앞머리 쪽 포인트를 주거나 눈 애교살을 밝혀줄 때도 전혀 둥둥 뜨지 않고 예쁘게 볼륨 살아난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눈꼬리 쪽에 음영 채워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딱 지금 있는 눈꼬리 쪽 부분에 글리터를 살짝 채워주면서 음영감을 넣어주면 인위적으로 만든 애교살 느낌이 아니라 둥글게 둥글게 말아 올린 듯한 약간 볼륨감 있는 애교살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여름 쿨톤 분들은 아이라인을 길고 진하게 그리는 것보다 속눈썹에 힘을 바짝 줘서 최대한 깔끔하게 올리는 게더 예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속눈썹을 올릴 때는 블랙 마스카라로 꼼꼼하게 올려서 포인트를 줄게요. 섀도우 팔레트를 예쁘게 올리다 보니까 괜히 아이라인을 그리면 눈 모양이나 아이 메이크업이 망가질 것 같아서 속눈썹으로만 포인트를 주고요. 이제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에는 너무 보송보송하고 매트한 틴트보다는 다시 글로시한 틴트가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피의 신상 틴트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촉촉한 글로시한 틴트로 이번 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미니 아이 팔레트랑 같은 글래스 라인이에요. 글래스 라인은 피의 라인 중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은데 이 언네임드 피는 제가 발라봤는데 너무 예뻐서 이것도 곧큰 시리즈로 만나보면 어떨까 진짜 완전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비건이라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을 구매하면 미니 사이즈 립스틱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시하게 올라오는 틴트로 입술의 볼륨감을 살짝 살려주기도 괜찮고 이 컬러는 여름 쿨톤 분들부터 봄 웜톤의 라이트나 뭔가 비비드 컬러이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안쪽에다가 4호의 아이싱 드롭이라는 컬러를 살짝 더 섞어줄게요. 조금 더 쿨한 느낌으로 연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섞어줘도 뭔가 답답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 투명하면서도 맑게 올라가서 입술의 볼륨감을 위쪽 위주로 톡톡톡톡 살려주면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가지고 윗입술까지 이렇게 글로시하게 연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1호랑 4호를 살짝 섞어줬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마스크에도 잘 묻어나지 않고 제가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도 요 광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테스트부터 출시 때까지 요거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녀도 요 광택이랑 이 색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삼중으로 얇게 오일막에 쌓여 있어서 너무 글로시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요 광택감, 입술에 딱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틴트예요.
이번에는 PI 팔레트 글래스 봄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첫 번째 줄을 사용을 하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쓸 수도 있고 맨 아랫줄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음영 메이크업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랑 가장 짙은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도 있고요.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글리터랑 그리고 데일리 글리터 그리고 가장 포인트 글리터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0,000원대라고 하니까 진짜 가성비 팔레트로 제가 애칭을 붙이고 싶어요. 베이지랑 핑크 살짝 섞어서 컬러 조합 먼저 해줄게요. 입자가 고와서 유분기를 잘 잡아주기도 하고 애교살 아래쪽 음영을 잘 잡아주기도 해서 지금 저처럼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이번에는 핑크 컬러 단독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아까는 뮤트하고 맑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눈화장을 화려하게 해줄 거라서 저는 속쌍꺼풀이라서 속쌍꺼풀 안쪽부터 깔끔하게 다 채워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섀도우 팔레트가 약간은 코랄에서 오렌지가 한 스푼 담긴 듯한 느낌이어서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까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팔레트에 있는 가장 짙은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주면서 음영을 같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음영을 조금 짙게 넣어줄게요. 혹시라도 아이 메이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놓고 난 다음에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짙은 컬러로 음영을 주면 조금 더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애교살을 밝혀줌과 동시에 눈에 입체감을 같이 넣어줄 거고요. 전체적인 채도나 명도가 너무 튀는 거 하나 없이 딱 구성이 알맞아서 전체적인 조화가 진짜 예뻐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랑도 비슷한 컬러감인데 눈에 은은하게 음영감을 밝혀줄 때 좋아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자주 사용을 해요. 이제 화려한 글리터까지 마지막에 포인트로 같이 넣어주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첫 번째랑 두 번째에 컬러를 살짝살짝 섞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약간은 피치 베이지 색상 만들어주고요. 이번에 사용할 색상은 2호의 써니 듀오 색상 사용해줄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외곽 구간을 살짝 볼륨감을 주고요. 위쪽 볼륨 한 번 더 줄게요. 이렇게. 제가 보통 글로시 사용을 했을 때 발색이 너무 약해가지고 쓰다가 잘 안 썼는데 얘는 글로시인데도 컬러 발색이 그대로 올라와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오일막이 느껴지지도 않고 적당한 수분감 텍스처에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약간 코랄 오렌지 색상이라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컬러고요. 3호의 언네임드 이 컬러는 원래 기존에 P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컬러를 다시 이번에 메인으로 출시를 했어요. P에서 스테디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컬러예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약간 MLBB의 말린 장미 살짝 섞어가지고 제가 지금 2호랑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는 과즙미가 살짝 느껴지면서도 로즈빛이 살짝 돌아요. 저는 웜톤이라서 제가 확실히 웜톤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 더 잘 어울리기는 해요. 이 컬러도 언네임드 딱 바르니까 입술에 생기가 살짝 돌면서 메이크업이 뭔가 완성된 느낌인데요. 이렇게 오늘 웜톤 메이크업까지 해봤습니다.